자, 모듈 14, 트랜스포트 레이어 4가 되겠고요. 엔드 투 엔드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에 대한 것을 비교하는 거죠. 되게 대한 거를. 뭐 엔드 투 엔드로 잘 전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트랜스포테이션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TCP하고 UDP에 대한 것이 있고 양쪽이 각각 포트 넘버라는 걸 보내서 상위 애플리케이션을 구분합니다. TCP는 아무래도 커넥션 설정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세션 설정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세션 설정 해제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릴라이블하고 플로우 컨트롤을 바로 TCP가 합니다. UDP는 이런 게다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TCP의 특징은 커뮤니케이션의 세션 설정, 그다음에 릴라이블한 거, 그다음에 플로우 컨트롤 이런 과정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하는 게 뭐냐면은 로지컬 커뮤니케이션, 엔드 투 엔드 로지컬 커뮤니케이션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공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링크 레이어하고 저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하고 로우 레이어 사이에, 네트워크 레이어하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사이에서 네트워크 트랜스미션에 대한 책임을 띱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중간에 라우터를 어떻게 경유해 오던 이 트랜스포트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마치 그냥 로컬 호스트에 있는 것처럼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트랜스포트입니다. 트랜스포트 계층은 마치 내가 쓰는 외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인지 내부의 애플리케이션인지 모르도록 해주는 것이 트랜스포트 계층의 업무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하는 것이 보게 되면 컨버세이션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하고요. 데이터 크게 되면은 그거를 세그멘테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시버 단 쪽에서 리어셈블리 해가지고 다시 애플리케이션에 올려줘야 됩니다. 적당한 헤더를 통해가지고 세그멘테이션, 리어셈블리, 그 다음에 위에 애플리케이션 무엇인지 해야 되고요. 여러 개의 컨버세이션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TCP 위에 혹은 UDP 위에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걸 구분하고 분리하고 매니지하는 것이 TCP입니다. 멀티플렉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멀티플렉싱이라는 게 여러 개가 하나를 통해 가지고 지나다니게 하는 게 멀티플렉싱이죠.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은 큰 메시지를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컨버세이션이 서로 다를 때 서로 요구 사항이 조금 다를 때 그거를 맡아주는 것이 멀티플렉싱이고 세그멘테이션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TSP가 해야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 프로토콜의 구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LAN, WAN에서 IP가 양쪽에서 다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TCP, UDP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있고 거기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의 FTP, HTTP, SNMP, DNS, TCP 위에서 동작하고요. UDP는 DNS, TFTP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DNS는 TCP도 쓰고 UDP도 써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IP는 그 위에 어떻게 뭐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건 관심이 없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만 어디로 이제 보내야 되는지 이게 대한 것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그 컨버세이션에 대한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것도 책임집니다. 하고 UDP가 이 안에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TCP에 대한 게 릴라이빌리티, 플로우 컨트롤을 제공해 주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넘버를 붙이고요. 그다음에 트래킹한 것을 붙입니다.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걸 합니다. 이게 몇 번째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걸 정합니다. 그다음에 리시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에크를 보내서 릴라이빌리티를 높이고요.
언에크에 대한 걸, 언에크놀리지 된 거는 에러가 났다고 판단하고 리턴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언에크 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 동안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일정한 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언에크가 오지 않으면 리턴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왔을 때, 왜냐하면 여기 리트랜스미션에 의해 가지고 분실된 것도 있는데, 뭐 후에 것이 들어와 있고 앞에 있는 거는 분실돼 가지고 리트랜스미션 하게 되면 버퍼 순서가 바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순서에 대한 것을 맞춰주는 것도 하는 것이 바로 TCP입니다. 레이트에 대한 컨트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플로우 컨트롤이죠. 리시버 단 쪽에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가지고 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을 알려줍니다. 리시버가 이게 플로우 컨트롤의 가장 중요한 거는 리시버의 용량이에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줌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를 제가 계속해서 이 플랫폼에서 모니터링합니다. 얼마만큼 학습을 하고 있고 뭐를 어떻게 이제 시도를 했고 몇 시간 받고 학습 양을 제가 플로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점수를 보고 나서 아, 잘 좋다구나 안 좋다구나 플로우 컨트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이제 학습 능력이에요. 시간과 용량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내가 알고 있는 걸막 전달해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버플로우 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오버플로우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에 대한 것이 이제 리시버의 용량이라 이게 보게 되면 리시버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된걸 샌더한테 알려줍니다. 자, 나 지금 얼마만큼 내가 비어 있어. 그래서 리시버 윈도우를 알려줘가지고 플로우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UDP 기능은 그런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그램이라고 하고요.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보내면 끝이에요. 커넥션이 있어요. IP가 베스트 에포트였는데 UDP도 베스트 에포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크놀리지먼트 해주는 게 없고요. 리시버 단 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보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TFTP라는 프로토콜을 써요. 이게 TFTP를 언제 쓰느냐면은 여러분 그 라우터라든가 스위치에 보면 그 iOS 그 부팅 OS 컨피규 러닝 하는 OS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TFTP 서버에다가 카피를 해놔요. 물론 USB에다 카피를 해놓을 수도 있는데 TFTP 서버에다 올려놓고 TFTP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이전법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iOS에 대한 이미지 파일 있잖아요. OS 실행 파일, 그 익스큐션 하는 그 이미지 파일을 저장해놨다가 빼올 때 쓰는 것이 TFTP예요. 네. FTP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이제 플로우 기반 TCP가 동작을 하고요. TFTP라는 건 트리비얼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은 그냥 TCP를 써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UDP 쓰는 거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딱 이것만 있는 거죠. UDP는 DNS하고 TFTP 일단은 이렇게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메일, 그다음 웹, FTP 이런 것 해서 동작합니다. 그다음에 TCP하고 UDP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썼습니다. UDP 리퀘스트 리플라이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다. 데이터가 상당히 작고 리트랜스미션이 퀵클릭 런하는 거. 리트랜스미션이 필요 없는 거. 라가 더 정확하죠. 그다음에 데이터 어라이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칸 프로세스 프로세스 하는 어플리케이션 하다. 그럴 때 이제 TCP가 특별하다. 그래서 TCP, UDP에 대한 것을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UIP에 대한 게 UDP가 더 쓰네요. UIP. DNS에도 여기 UDP를 쓰는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는 보면 UDP, DNS에는 이제 TCP에 UDP 다쓸수 있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은 그냥 DNS는 그냥 UDP로 했어요. 그래서 패스트하다, 오버헤드가 적다, 에크놀리지를 필요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로스트 데이터를 리센트, 리트랜스미션 하지 않는다. 받자마자 바로 딜리버한다 하는 것이 바로 UDP야. TCP는 reliable 하고요. acknowledge 하고요. resend, retransmission 하고요. sequence order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서. 보게 되면 IP에서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 올수 있다. 순서가 바뀌어 올 수. 무슨 순서? TCP 순서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시퀀스에 대한 거를 그런 시퀀스에 대한 걸 맞춰주는 거를 해야 된다. UDP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가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순서가 바뀌는 거는 사실 IP 패킷이 뭐 소스 단에서 저쪽 데스티네이션까지 지나다닐 때 보게 되면 중간에 있는 라우터와 뭐 공유하는 패스가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잡아 사실 여기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보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패킷 로스가 나가지고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패킷 로스가 나면은 이건 리커버리가 안 됩니다. 이거 패킷 로스가 나면은 그냥 이거는 뭐 위에 있는 TCP에서 에러에 대한 걸 하지 않는 이상은 IP 패킷에서는 리커버리 할 수가 있질 않아요. 자,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사실 IP에서 만약에 패킷 로스가 없다는 가정을 보면은 라우팅 테이블이 바뀌어야지만 순서가 바뀝니다. 이게 이제, 바뀔 때. 근데 라우팅 테이블이 바뀔 때는 진짜 라우팅 프로토콜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디가 더 이제 링크가 더 좋아졌다거나 어디가 갑자기 뭐 로스가 발생, 저기 뭐야, 링크가 끊어졌다거나 혹은 링크가 더 좋아졌다거나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이 바뀌는 경우가 있지 그 외에는 라우팅 테이블이 바뀌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IP 패킷 순서가 바뀐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 거의 순서가 바뀔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TCP는 진짜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IP 단에서 순서는 안 바뀌었어요. IP 단에서 순서가 바뀌지 않는데 상위 TCP 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엔드 투 엔드의 이쪽에 리시버 단 쪽에 용량이 문제야. 리시버가 이게 뭐 IoT 모듈이야. 예를 들면은 조그만 IoT의 아두이노라든가 이런 조그만 모듈에 혹은 조그만 칩으로 되어 있는 TCP/IP에서 여기에 있는 리시버 용량 캐퍼가 되게 작아. 그래서 얘가 캐퍼에 대한 걸 이쪽 샌드 쪽하고 그거를 주고받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보내는 거에 뭐 뭔가 이제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보게 되면 내가 첫 번째야, 나두 번째야, 세 번째야 보냈는데 내가 첫 번째 받고, 세 번째 받고, 네 번째도 받았는데 두 번째 거 리트랜스미션에서 받아요. 중간에 라우팅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쪽 리시버 단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에 올려줄 때에는 1번 먼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3, 4번 약간 버퍼링 하고 있다가 2번 올려주고요. 3번 올려주고 4번 올려주면 돼요. 이게 TCP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UDP는 보면 아까 보시다시피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쓰는 게 없었어요.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이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레이어고, 그러니까 진짜 커넥션 리스에다가 IP처럼 베스트 에포트 최선을 다해서 가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도 FTP도 기존에 여기 보면 FTP도 이거를 썼는데 얘는 TFTP예요. 트리비얼한
아, 좀 자존심 상하지만 TFTP 가지고 나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썼냐면은 라우터라든가 스위치가 TFTP 서버에다가 자기 이미지에 대한 걸 올리는 거를 해요. OS 이미지 올리는 걸요. 이게 그렇게 덜 중요한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중요한 파일인 것 같은데. 근데도 보게 되면 거의 에러가 없어요. 에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UDP에 대한 특징이 과거에는 약간 조금 뭐, 진짜 뭐, 베스트 에포트에 대한 걸 봤는데, 지금은 링크 계층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TCP/IP? 과거 83년인가 84년에 나온 걸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80년대에 나온 걸 쓰고 있어요. 근데 레이어 2가 과거에 여기가 진짜 에러너머스하게 에러가 많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거의 에러 프리에 대한 컨디션이 되게 많아졌다고 깨끗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UDP를 통해서 보내도 이 UDP 링크에 여기 있는 UDP 이렇게 보내도 이 로스라는 것이 링크, IP, UDP 현재는 그렇게 에러 나는 곳이 많지 않다. 보이스 오브 IP라고 하는 기술에 V 오브 IP. 사실 VoIP도 마찬가지예요. 이 IP 기술 80년대 나온 기술에다가 보이스 그냥 실어서 보내는데 80년대는 안 되고 90년대도 잘안 되고 2000년대 들어와서 조금씩 되다가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모바일 IP만 모바일 텔레콤 네트워크도 올 IP 기반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트워크의 링크 계층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좋아졌고 텔코 자체가 라우팅도 여기 다 갖고 있어요. 라우팅에 대한 기능도 다 갖고 있어요. 그냥 IP는 위에 그냥 컨테이너 기능을 하고 있어요. IP는 그냥 패킷에 대한 기능만 쓰고 위에 애플리케이션만 위에 쓰는 거에 대한 기존 IP망에서 쓰던 애플리케이션을 쓸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코에서의 라우팅과 링크가 상당히 좋아진 상태에서 IP에 대한 것을 IP, All IP라고 해가지고 지금 4G라든가 5G망에서까지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많은 콘텐츠들, IP망에 있었던 기존의 IP망에 있었던 콘텐츠를 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혹은 여러분이 데이터 통신 배우는 것에 TCP, UDP에 대한 내용은 1980년대 나온 기술에 대한 거를 가지고 나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쓰는 이유에 대한 거는 앞에 이 TCP, UDP에 대한 특성 자체는 80년대에 링크가 잘 좋지 않을 때, IP가 커넥션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위에서 마치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TCP. 그 다음에 그냥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는 UDP. 이런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TCP에 대한 오버플로우 공부하겠습니다. 세션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세션에 대한 것을 설정하는데, 이 세션이, IP의 세션이 없고요. 데이터 링크도 세션이 없고, 위에 애플리케이션으로 하여금, 아래쪽에 마치 세션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해주는 것이 TCP입니다. 그래서 퍼머넌트 커넥션을 설정한다.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사이에서. 그러면 밑단에서 링크가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이 돼. 내가 유선랜을 쓰다가 무선랜을 써. 그래도 TCP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도요. 물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끊어져 있으면 안 되지만 잠시 이렇게 되면 엔드투엔드에서는 그걸 연결됐다고 봅니다. Ensure Reliable Deliver 하는 거, Reliable 하기를 Reliability에 대한 게 세그먼트 단위로 해가지고 보내고요. 이 세그먼트가 만약
손상됐거나 혹은 잃어버렸거나 그럼 이제 타이머가 동작합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타이머를 에크놀리지 오거나 오케 에크놀리지 온걸 보는데 에크놀리지가 안 왔어. 그랬을 때 그러면 얘가 다시 리트랜스미션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더 순서에 대한 것을 멀티플 루트 이게 이제 네트워크는 진짜 멀티플 루트를 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몇 개는 이쪽 뭐 A라는 패스를 가고 있는데 중간에 라우팅이 경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B로 가거나 혹은 최근에 라우터들은 그것도 있어요. 로드 밸런스라고 그래가지고 A라는 패스로 보내다가 A가 상당히 컨제스천을 겪고 있어요. 그때 B로 보내고 그다음에 B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또 A로 보내고 이렇게 컨제스천에 따라 가지고 로드 밸런싱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마다 순서가 오더가 만약에 바뀌어서 올 때, 그때 그거를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메모리라든가 프로세싱 파워 때문에 리시버의 용량이 작을 때 리시버가 그거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이 들면은 샌딩하는 것이 데이터 레이트를 이제 줄입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TCP 헤더입니다. TCP 헤더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헤더를 갖고 나서 모든 프로세싱을 다 합니다. 20바이트이고요. 소스 2바이트, 데스티네이션 2바이트. 시퀀스 넘버, 에크놀리지먼트가 32비트, 44바이트니까 이게 이제 릴라이블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번호하고 에크놀리지, 난 몇 번까지 받았어 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쓰고요. 헤더의 사이즈가 내가 지금 5입니다. 이것도 네 단위로 해서 쓰기 때문에 20바이트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남겨놨고요. 컨트롤 비트를 써가지고 이제 커넥트 세션에 대한 설정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시버 용량에 대한 걸 윈도우 사이즈 갖고 나서 여기 표현을 합니다. 헤더 체크섬을 주고요. 그다음에 어전트 포인트 써가지고 중간에 내가 이 지금 보낸 거에 지금 급해라고 할 때 어전트 써가지고 어퍼돼 있는 것들 이거 우선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나서 어느 것이 어전트한지에 대한 라고요. 내가 어디에 어전트 있다는 것은 컨트롤 밑에서 어전트하다고 여기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앞에 대한 것을 다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보면 acknowledge, sequence, header length에 대한 거, 이게 4비트에 대한 걸로, 그다음에 컨트롤에 대한 게 보면은 플래그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리시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용량 뭐 그런 사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CP 애플리케이션 여기 앞에 얘기한 세션이라든가 릴라이블 에크놀로지 플로우 컨트롤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HTTP, SMTP, C#, 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이제 쓰게 될 거예요. UDP 볼까요? UDP에 대한 거는 데이터가 리시버 하는 순서대로 리컨스트럭트해서 그 위에다 올려줍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순서는 누가 맞추느냐? 애플리케이션이 알아서 맞춥니다. 그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순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순서를 해서 맞춰서 보내야 되고요. VIP 같은 경우는 순서 무관하게 그냥 쿡에서 보내고 VIP 같은 경우 만약에 그 보이스 패키지 아니 분실됐다 잃어버렸다 그럼 없애버리고 그 다음 거 그냥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any segment I lost not recent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recent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션 설정하는 과정이 없고요. 플러스 어베일러블 하다는 건 플로우 컨트롤에 대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리시버 쪽에 그 리소스가 얼마만큼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헤더는 심플합니다. 소스 데스티네이션 포트 해서 애플리케이션 구분하고요. 랭스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체크섬 8바이트 그 다음에 뭐 데이터가 그 다음 쭉 쳐
UDP 데이터 헤더에 대한 랭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크섬이 헤더 데이터에 대한 체크섬입니다. 이 체크섬에 대한 게 가끔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체크섬이 헤더에 대한 체크섬이냐, 아니면 페이로드 전체냐, 페이로드에 대한 거냐, 데이터와 페이로드 합쳐서냐를 가끔 물어봐요. 보니까 이게 헤더하고 데이터고요. P는 어떻게 됐지? TCP도 마찬가지입니다. TCP도 세그먼트 헤더하고 데이터에 대한 책정이에요. 여기서 쓰는 UDP 애플리케이션이 라이브 비디오,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은 리얼 타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할때 에러가 나는 건 어느 정도 감소하겠다는 거예요. 실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TCP처럼 내가 에러 났어? 리트랜스미션에 밑에서 순서 맞춰서 올려? 그러면 이제 리얼 타임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UDP를 씁니다. 라이브 비디오, 멀티미디어는 거의 다 UDP를 쓰신다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데이터 로스에 대한 것은 톨러런트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 로스가 나더라도 서비스 품질에는 그냥 뭐그 정도까지는 익스큐즈 하고 나서 서비스 한다는 거죠. 딜레이를 노 딜레이에 대한 것이 더 요구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VIP,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이고요. 스트리밍 비디오하고 VIP가 컨버세이션 여부에 따라 달라요. 컨버세이션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좀 크리티컬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요. 단순하게 원웨이로 스트리밍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컨버세이션 하는 것보다 딜레이가 엄격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러분 그 인터넷 방송 같은 거볼때 보게 되면 인터넷 방송 볼때 보면 내가 갑자기 끊어져.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나오면은 다시 나오잖아요. 그게 이 코덱의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언더플로우가 나지 않겠다라고 버퍼링이 돼 있으면 그다음에 플레이아웃을 해요. 자기가 위에 보내주는 거하고 저쪽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양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오버플로우가 아니라 언더플로우. 그러니까 내가 보낼래야 했는데 보낼 게 없을 수 있잖아. 그렇다고 내가 다 받아갖고 위에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주면서 받고 하는데 내가 언더플로우 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방송할 게 없겠다. 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버퍼링이 됐고 레이트가 이 정도구나라고 판단하면 바로 플레이아웃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건 사실 인터넷 방송은 실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뭐 1초 정도 지연돼 가지고 내가 보고 있으면은 1초 지연돼 가지고 계속해서 보면 그거는 그냥 방송이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Simple Request Reply 애플리케이션 하는 거. 그런 트랜잭션. 이게 이 트랜잭션이 리퀘스트 리스판스 오는 게원 트랜잭션이에요. 그래서 리퀘스트 리스판스에 대한 것을 트랜잭션이 상당히 심플한 거.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DNS. 그다음에 DHCP. 여러분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UDP를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니디렉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으로 이제 하는 때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단방향으로 하면서 이런 거다 필요로 없이 그냥 바로 프로세싱하고 쓸수 있을 때 이게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SNMP. 제가 SNMP의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 유저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 매니지먼트 플레인의 매니지먼트 플레인의 IP 쪽에서 쓴 것이 SNMP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 쓰고요. 그다음 TF UDP로 쓴다. 여기 나와 있는 DHCP, DNS, SNMP, TFTP, VoIP, 비디오 컨퍼런싱 UDP를 쓴다. 상당히 맞습니다. 그렇죠? UDP 써가지고 하는 거죠. 네, 포트 넘버에 대한 얘기 좀 할까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TCP 하나가 멀티플렉싱을 해줍니다. UDP 하나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멀티플렉싱 해줍니다. 그리고 그 멀티플렉싱은 상대방 리모트 쪽의 호스트가 바뀔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쓰는 거는 내가 그곳이 내 호스트에서 애플리케이션인 것처럼 착각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실은 리모트 쪽에 각각 저 멀리 다 흩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TCP나 UDP가 구분해주고, 그거를 처리해줄 때 쓰는 것이 포트 넘버입니다. 그래서 포트 넘버에 대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 개, simultaneous conversation 하는 것일 때 쓰는 것이 바로 포트 넘버가 되어 있고요. 소스 포트하고 데스티네이션 포트하고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내 호스트의 소스 포트 넘버, 그 다음에 리모트 호스트의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것이 페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소스 포트, 로컬 IP 주소, 데스티네이션 포트, 리모트 호스트 플러스 TCP인지 UDP인지 이 다섯 개가 있어야지 그 세션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이 같은데 만약에 그 포트 번호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은 같은데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가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쓰는 프로토콜 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UDP. 그래서 그 다섯 가지, TCP UDP라는 프로토콜 하나, 그 다음에 소스 포트, 소스 IP 주소, 데스티네이션 포트,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이 다섯 가지가 페어를 갖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세션 구분을 합니다. 세션에 대한 구분은 그 다섯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켓 페어 여기 나오네요. 소켓 페어, 소스 데스티네이션 포트 라는 것이 세그먼트에 놓인다. 그래서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은 IP의 인캡슐레이션입니다. 그래서 IP 소스 어드레스, ISP 포트 번호가 있고요. 데스티네이션 IP,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거의 페어가 소켓이다. 그다음에 프로세스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멀티플 프로세스, 러닝어 클라이언트를 할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멀티 컨버세이션을 할수 있게 하고 그걸 구분할 수 있게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소켓에 대한 구분할 때, 소켓에 대한 구분할 때 보게 되면 소스 IP,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IP, 소스 포트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소에 대한 거예요. 지금 FTP에 대한 거 하고 웹 커넥션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요 지금 요 호스트하고 여기 데스티네이션에 것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웹 서버이기도 하고 FTP 서버이기도 한 거야. 이 서버가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이쪽에 있는 그 호스트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 쓰는 거죠. FTP도 있고 웹도 쓰고 있어요. 소스의 주소는 192.168.1.5이고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은 1.7입니다.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여기 1305하고 1099로 각각 FTP 웹 클라이언트가 열렸고요. 서버는 이제 웰로운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웰로운 포트 번호 FTP가 21번이고요. 그 다음에 웹 서버는 80번 포트를 가지고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세션에 이렇게 FTP하고 웹 세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들어오는 세그먼트를 보고 이게 어디에로 가는 건지에 대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맥 주소에 대한 거는 뭐 일단은 너무 이제 넘어갈게요. 1.5, 1.7, 1305, 21 각각 IP 주소와 포트 번호로 해서 FTP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찔려가는 거고요. 같은 IP 주소가 있는데 1099, 80번 가지고 나서 이 데이터는 웹 데이터가 이 포트에서 쓰는 번호가 있습니다. 1023까지가 웰로운 포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들은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썼었던 여기 21번, 21번하고 80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웰로운 포트로 디파인 해가지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이 몇번 포트를 쓴다는 게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나서 서버 쪽에서 이제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1300, 1099라는 것이 여기에요, 요 영역이에요, 여기에.
레지스터드 포트라고 해가지고 INI에서 여러분 쓰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거를 이제 스피시픽하게 쓸수 있도록 뭐 다이나믹하게 어사인 될 수도 있고요. 실험적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거를 만약에 이 INI에서 잡지 여기 웰로운으로 잡자는 거, 웰로운에 잡자는 거를 자체적으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 안에 있는 거를 쓰실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쪽에서 서로 쪽이 나지 않도록 서로 충돌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이 쓰는 게 레이더스라고 하는 게 이게 인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인증하기 위한 서버예요. 그게 포트 번호가 1812. 시스코가 이걸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하고 다이나믹하게 쓰는 거. 다이나믹 기능에 이포멀하게 이제 실험적으로 쓰거나, 그다음에 OS가 다이나믹하게 어사인하는 거가 이제 이 번호입니다. 49152서부터 해서 보면 커뮤니케이션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쓰는 훨씬 다이나믹 포트가 됩니다. 상당히 레지스터드 포트, 그다음에 프라이빗 다이나믹 포트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쓰시는 OS에서 쓰시는 것도 이주소 영역을 쓸 겁니다. 이주소 영역을 쓰고요. 요건 레지스터드 포트는 프라이머리 인디비주얼 애플리케이션에서 쓰는 것이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소 영역을 여러분 OS가 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요것은 그냥 이그잼플인 거예요. 아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요건 좀 가물가물한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써왔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웰로운 포트에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나옵니다. FTP는 두 개를 씁니다. 컨트롤하고 데이터를 써요. 여러분이 FTP를 딱 개설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FTP 여러분이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쓰시지만 이게 다 커맨드들이 있어요. 어느 폴더 지정하고 이 폴더에 대한 거를 내가 풋할지 개탈지 그런 맨 처음에 로그인 패스워드 치는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하고 난 다음에 실제 데이터 하는 건 20번 가지고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데이터 보내는데 중간에 끊고 싶어. 그때 컨트롤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22번 C#에 대한 포트고요. 23번 텔넷, 25번 SNMP, 53번 DNS.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80번 HTTP 쓰고요. 그 다음에 팝3 IMAP. 요거는 이제 이메일에 대한 클라이언트 쪽에서 쓰는 프로토콜들이에요. 네, 망관리 쪽에 SNMP가 643번이 HTTPS CPO입니다. 443하고 이제 80번하고 여러분이 많이 만나게 될 거고요. DNS도 많이 만나게 되고, DNS는 TCP, UDP가 지금 같이 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TCP네요. 20번, 21, 24. 제가 보니까 뭐 이거에 대한 거는 뭐 요거 80번, 443번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코맨드 중에 여러분 PC 중에 nested-nr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션에 대한 것에 대한 현재 스테이터스를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로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나의 IP 주소에 내 포트 번호가 이렇게 어사인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쪽에 보게 되면 저 리모트 쪽의 IP 주소하고 넷 바이오스 SSN이라고 하는 포트 번호.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웰로운 포트 번호예요. 이것도 이제 웰로운 포트 80번에 대한 것이죠. 지금 나는 124의 로컬. 여기는 다 로컬. 그러니까 여기는 다 로컬이죠. 124, 124, 124. 내 로컬에서 23.16.58.59.60.6.1.66에서 포트 번호는 서버가 다르고 세션이 외부로 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P 주소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네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IP 주소 네임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80번에 대한 건데 80번을 안 쓰고 그냥 HTTP 여기도 보면 NetBIOS SSN이라는 거 가지고 이 스테이트가 뭔지 지금 TCP 여기 보면 TCP잖아요. 이쪽은 다 TCP잖아요. TCP에 대한 것이 저게 다 이제
established 돼 있다. 지금 싱크 커넥트 돼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슬라이드가 조금 뭐 좀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